일본의 전통 문화를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민속촌을 찾았다. 이곳은 에도 시대의 거리 모습을 고증에 의해 충실하게 재현해 놓은 곳인데 우리나라의 민속촌 같았다. 백여 채의 목조 건물이 줄지어 서 있는 거리를 지나 우물가에 여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 정겨운 풍경이었다. 마침 닌자 활극을 공연한다고 해 서둘러 공연장을 찾았다. 닌자는 무술과 둔갑술에 능하며 영주의 명령을 은밀히 수행하는 일종의 스파이라고 한다. 닌자 활극은 이시소텐을 비롯해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공연을 하는데 이시소텐이란 자기만 아는 기술이나 특별한 것을 오직 제자에게 전수하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 나는 어느새 닌자 공연에 빠져들고 있었다. 입장료가 없는 대신 종이에 동전을 싸서 성의껏 던져주면 된다. 나도 넉넉히 동전을 던져 고마움을 표시했다.